글쎄, 그 저뿐만 아니고 장동건 씨 팬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나? 아니, 좀 현재도 그렇고. 어, 저는 그 장동건 씨의 그 아역 때의 그 모습이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.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팬으로서 팬심으로 그때 어떻게 다녔냐, 혼자 그 어렸을 때 어떻게 혼자 다녔냐, 버스 타고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양동근 씨한테 직접 들으니까 너무 희한한 거예요. 제가 뭐 나이로는 선배지만 양동근 씨가 저 한참 선배거든요. 이쪽 워낙 아역 배우부터에. 예. 양동근 씨가 아역 시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넋이 나가서 진짜 이렇게 편식으로 계속 어 진짜 그렇겠어? 엄마가 바쁘셔갖고 어, 그럴 얘기를 듣는데 너무 희한한 거예요. 제가 팬이었던 분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직접 막 들으니까. 근데 저는 지금 소름 했던 이야기들이 저는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사실 양동근 씨도 설경구 씨의 찐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고백해 주시죠. 와. 오. 아니 그 제가 진짜 닭살돋아 소파. 인생에 있으면 여러 이 굴곡 영화 같은 인생을 롤러코스터죠. 인생이 영화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 그 그 차 그런 순간에 떠오르는 어디선가 반 그 대사가 있었어요. 뭡니까? 그걸 하, 그러면 제가 한 선배님 앞에서 그 해주시죠. 네. 와! 자, 우리 양동근의 설경구 씨에 대한 오마주. 정말 살다 보면 그 우리 돌아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때마다 그렇죠. 그 생각나도 그 장면을 제가 항상 떠올리면서 아, 너무 영광입니다, 선배님. 감사합니다. 아.